갑자기 쏟아진 흙더미에 산 아래 있던 주택이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건물 옥상 윗부분만 빼꼼히 보일 뿐 온통 토사와 수풀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진행됐지만 70대 남성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현장에 다시 와봤습니다. 제대로 된 피해 복구는커녕 아직까지 처참한 현장이 그대로인데요. 이렇게 수해를 입었던 지역은 태풍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감자와 브로콜리 등을 키우던 밭도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역력합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커다란 돌덩이들과 토사가 밭을 뒤덮었고 아예 밭을 가로지르는 물길이 새로 났습니다. 뒤엉킨 농사용 비닐 아래 농작물들이 썩어가고 있지만 워낙 피해 면적도 넓고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농산물도 다 녹고 망가지지 수해 났지 도로나 하천변에 응급 복구만 했을 뿐이지 항구적인 복구나 시작을 안 했으니 또 피해가 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지난 집중호우로 176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나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횡성군. 강원도 전체로 보면 피해액은 35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는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우려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는 등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횡성댐은 지난 3일부터 방류량을 초당 30톤에서 100톤까지 늘렸고 충주댐도 초당 1,500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원주, 불온, 문막 등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